현이가 엑소의 막내인데 요즘 노화를 체감한다고. 아하. 어떻게 된 나이가? 26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? 29. 9. 8. 7. 아하. 6. 네. 저도 8. 8. 한 막내이고. 이건 막내가 숙취 얘기하는 건데. 아. 네. 아 이거 좋아요? 이제 좀 좋아요. 저는 좀. 네. 스트레스를 풀 때 좀 맞아. 한잔하면 좀 기분도 좋아지고 하니까 좀 많이 찾는 편인데 옛날에는 좀 이게 연타가 가능했거든요. 안 쉬고 가요. 근데 요새는 하루 마시면은 그 다음날은 버려야 돼요. 26인데? 너무 이쁜데? 50 앞에서 이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. 알겠죠. 알겠죠. 버렸거든.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아니야.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. 예. 하루를 얼마만큼 먹길래 하루를 버릴지. 아, 그쵸. 이제 하루가 이제 좀 많이 마셨을 때를. 과하게 먹었을 때. 근데 버릴 수밖에 없어요. 네, 이 친구가. 그 다음날 아침까지, 아침 12시까지 막 이렇게 먹을 거예요. 아니, 그저께 저희 멤버, 디오라는 멤버가 휴가를 나왔어요. 도경수. 저는 사실 만날 계획이 없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세훈이가 그 경산 전화하더니 형 나왔다며 하면서 오늘 한잔 해야지 하는 거예요. 전 옆에서 듣고만 있었죠. 근데 형 어떻게 갈 거야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럼 가자 마시자 해갖고 만났어요. 근데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. 나 좀 늦게 합류할 때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. 혼자? 한 2시간, 3시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. 그럼 왜 만나자 그러죠 그러면? 쟤 늦었어. 연락을 했을 때가 아마 저녁 한 7시, 6시 근데 그때까지 제가 술이 들킨 거야. 올라왔던 거죠.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 그대로 형 휴가 나왔어? 한잔 해야지. 아직도 할 거야? 어떤 느낌인지 아닐까? 취해가지고. 그때 이제 의욕이 좀 있을 텐데 갑자기 술이 있었는데, 깨니까 한 10시쯤 되니까 확 넘다면서 잠이 오더라고요. 아 그래서 이게 저도 워낙 친하고 이게 예전 데뷔 초부터 같이 좀 술을 자주 마시다 보니까 그냥 막 옆, 좀 되게 큰 형이 되는 느낌. 내가 이게 쓱 보니까 이제 8년 정도 되니까 진짜 무슨 중년 부부 같이. 그래, 니들 그래라. 아, 술 안 먹지 잘. 그지? 그러니까 관리잖아 이 친구. 네. 안 먹고 잘. 조금 관리. 전 잘 못 먹어요. 아, 그지? 안 먹지. 저 술 안 먹어. 얘네 둘이지. 너도 안 먹지. 저는 좋아하는데 그렇게는 안 먹어. 아, 그렇게는 안 먹고. 얘네 둘만 이렇게 안 먹으니까. 오늘 힘들겠어 리더하기. 원래 그 먹는 사람도 있잖아 술 안 먹는 사람 인정 안 하거든. 약간 그런 게 있는데. 아니, 근데 또 마시면은 잘 먹어요. 진짜 잘 마셔요. 아 그럼 더 인정해. 그러니까요. 저거 뭐 있을 때나 먹고 말이야. 맞아요. 아예 못 먹는 게 나. 맞아요. 저거 말이야 뭐 저기 이수만 선생님 있을 때나 먹고 말이야. 그럼 착하게 알거든 그래도.